큰 위기가 닥쳤을 때 또 극단적인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들이 남자들이 의외로 되게 많다라는 거죠. 아. 우리나라 남자 태어나서 세 번밖에 못 운대잖아요. 얼마나 불쌍해요. 그래서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읽었던 어떤 책 중에 좀 흥미있는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 그건 심지어 미국이에요.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 자기 어릴 적 경험을 썼는데 친한 친구가 이제 이사를 갑자기 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슬프잖아요. 그래서 자기가 울었대요. 그랬더니 아빠가 남자가 그런 일로 울면 안 돼. 그래서 자기가 지하실에 내려가가지고 망치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 해갖고 피를 나게 한 다음에 아빠한테 다쳤어 그러면서 펑펑 울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왜 손을 다친 거로는 울어도 되고 친구가 떠나가는 거에 대한 이별의 슬픔은 왜 울면 안 되는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. 아, 그러게요. 그걸 한번 생각해봐야 그러네요. 되죠. 지금 그렇게 들어도 정말 이상하다. 그 상황이 그러네요.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요. 이런 얘기 많이 해요. 엄마 선생님이 나만 미워요. 나 발레하기 싫어요. 친구들이 나랑만 안 놀아줘요. 이러면 너한테만 그럴 리가 있어. 네가 뭐 잘못했겠지.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. 그 잘못하는 거죠. 급한 마음에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과연 이 아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냥 발레하기 싫다라는 게 주된 이유인지 그냥 선생님이 싫은 거 그것만 있는 건지 진짜 속마음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. 네. 그렇다고 해서 뭐 아이를 지나치게 두둔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진짜 이 아이를 돕기 위해서는 진짜 의도, 감정을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. 네. 한번 그 부분 우리 한번 아이 속마음 읽는 거 한번 이제 같이 살펴보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예. 아, 이건 제가 아까 체크리스트를 못 넘겼습니다. 여러분 죄송합니다. 그러면 아이의 속마음을 한번 읽어볼게요.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. 선생님이 나 혼냈어. 이렇게 말했어요. 여러 가지 속마음은? 경우가 있는데 간혹 어떤 경우도 있냐면 얘가 말하는 것만 보면은 선생님 미운 것 같잖아요.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의외로 내가 선생님이 자기를 싫어하는 거 아닌지 선생님이 자기한테 화가 많이 난 것은 아닌지 두려운 것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. 아이의 속마음은 내가 잘못해서 선생님께서 나한테 화가 나 있나 봐 어떡하지? 이런 마음이군요. 그래서 진짜로는 선생님과 잘 지내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라는 감정인데 겉으로 표현하는 거는 학교 가기 싫어 이렇게 밉게 표현을 한 거죠. 선생님이 미운 게 아니라 내가 잘못 한 게 뭐가 그렇지 않나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들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두려움도 되게 좀 많아서 자기가 좀 잘못한 것 같다. 그럼 일단 이제 그걸 피하고 봐야 돼서 남 탓을 되게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고도 뭐 동생이 그랬다, 뭐 엄마가 그랬다 이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안에는 두려움이 되게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만일 부모님이 좀 비판이나 비난 같은 거를 더 많이 너가 잘못했잖아 이런 말을 평소에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또 남 걸고 넘어지는 게 되게 많아요. 그러다 보면 진짜 자기 감정, 자기 인식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. 그럼 이럴 때 조금 어떻게 해볼까? 자, 살펴볼까요? 학교에서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나 보구나.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구나. 좀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럼 아이가 선생님이 뭐 나 미워하는 것 같아.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딱 잡은 거예요.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널 좋아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된 거야. 그럼 선생님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? 얘기가 처음이랑 완전 다르게 흘러가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엄마가 좀 위로도 해줄 수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어떤 다시 화해를 하거나 선생님과 관계를 좋게 하는 그런 팁을 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삐딱하게 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어떤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죠. 네.